있잖니, 내 생일이 다음 주거든. 엄마가 생일날 특별히 친한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잠옷 파티를 해도 좋다고 하셨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아주 특별한 비밀 클럽을 만들었다. 에이미, 벨라, 클로에, 데이지, 에밀리. 그리고 알파벳 클럽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우리들 이름에서 첫 글자만 따면 A, B, C, D, E가 된다. 내 이름은 데이지다. 우리 이제부터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잠옷 파티를 하자. 그럼 각자 원하는 대로 파티를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엄마도 허락해 주실 거야. 우리 엄마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셔. 너희 집에서도 잠옷 파티 할 수 있니, 데이지? 아, 물론이지. 하지만 나는 아마 잠옷 파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난 그 이유를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특히 클로에한테만은.